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그 시국이 그 코로나 시국이지만 제가 요건 다 벗겼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저 소속 회장님께서 뭐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를 소개했는데 저는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붓을 잡고 지금까지 붙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대 최고 이제 서예가 우리 서성, 글서자, 성인성자, 서성으로 불리는 그 아혼의 여, 가틀저 처음 조선은 여초 선생님을 한 20년을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수학했고. 그 저는 그 제 은사님한테 참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아 이것을 어떻게 그 사장시킬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제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 자료도 저장하고 은사님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하면서 이제 제 자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거를 참 많이 고민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서 회장님 인연에 대해서 모교반 우리가 3월달부터 했거든요. 3월달부터 수업하고 하면 여기가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토요반 한 반을 다시 개설했는데요. 저는 늘 제하고 이제 그 수업하는 분들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술은 각자가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야 돼. 부끄럽지 않는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즉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후대 손자들 몇 대 손자들 내려갔을 때도 아 우리 할배 우리 할매가 글씨를 제대로 썼구나. 예술품하고 그냥 섭작하고 차이점 뭡니까? 우리가 추사 선생님 작품 한 점 한 점이 지금 귀히 여기는 것은 작품이 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까지 서예를 얼마나 많은 여러 사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작품이 없는 것은 그냥 섭작일 뿐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글씨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후학들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단 한 점을 남겨드려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잘하는 건 없지만 이제까지 공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 안내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뭐 동의하시면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수업을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예 이론 강의는 지금 이제 모교반은 섭급 백문백답이래가지고 중국의 그 민상덕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거는 원래 그 청나라 때 그 등산복이 지은 섭급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그 현존해 계시는 민상덕 씨가 요거 이제 다시 정리한 거를 지금 모교반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반에는 그 유희재가 쓴 서예 계론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예 안에 수필집인데요.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아니면은 강유희가 쓴 광예주 쌍접을 할까?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의논해보고, 오늘 이제 서계는 하나 서예 수필집 형태로 되어 있고, 광예주 쌍접은 중국 청나라 때 포세신이가 지은 예주 쌍집을 강유희가 열필광자 앞에 서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그 다음 전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광예주 쌍집도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역을 쌍지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저는 그거를 이제 그 번역된 것도 있지만 원본하고 하고 이제 대조를 해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는 전에 제가 그 목요번에는 이걸 제가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서 그 목요번까지 전부 다 이제 참조하시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서는 석고문과 설문에다 540부수를 하는데, 지금 목요번에는 그 설문에다 540부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번에는 석고문을 앞으로 할 겁니다. 석고문은 그 주나라 때의 그 석고는 돌 석자 북고자거든요. 북같이 생긴 돌에 10개입니다. 갑을 병정열이 10개인데, 그 지금 원석은 지금 북경 박물관에 하나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글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조나라 때는 그 기원전 700년 되거든요. 그 지금 한 2700년 전 글씨잖아요. 그래서 그 석고문은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그래서 전설을 석고문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전설을 공부하는 게 그 글씨 서법은 딱 두 가지 법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필이 있고 방필이 있습니다. 요 두 개만 공부하면 글씨 공부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근데 원필은 전서에서 원필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전서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서는 지금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원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전서를 방편으로 삼아서 공부합니다. 방편으로 삼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원필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예에서 넘어가면은 방필을 배웁니다. 예에서 방필을 배우고 그러면은 공부 다 끝났잖아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필과 방필을 이해하면은 해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행설을 쓸 수가 있고, 원필을 모르면은 이 행초설을 못 씁니다. 원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행초설을 쓸 방법이 없어요. 초설은 거의 원필입니다. 물론 방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늘 공부를 하실 때, 아, 원필과 방필을 배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첩을 배운다 아니고, 비첩은 내가 방편으로 삼아서 공부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쇠를 내가 붓을 들고 쓴다, 이것은 내가 원필 방패를 익혀서 내가 붓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절대 우리 글씨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은 좀 형태미만 갖고 있어요. 뭐 부양소에 쓴다, 안정기에 쓴다, 뭐 쓴다, 이건 형태미만 얘기합니다. 형태미는 배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중요한 게 뭐냐, 원필입니다. 붓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돼. 붓 다루는 방법을 알고 다음에는 이제 내 종이 다루고 먹 다루고 그럼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글씨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화선지에다 남기는 게 서예지, 뭐 남의 걸 맨날 뺏기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종이 위에 까만 것이 전부 서예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그걸 뭐 문자를 읽히기 위한 것이면 말로 그 힘들어 글 쓰면 그냥 컴퓨터로서 다 뽑으면 되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화선지 위에다가 내 마음을 붓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붓에 남기든지 내가 그냥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냥 뭐 화선지에 까맣게 붓 갖고 먹치려고 이 글씨다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또 뭐 각자의 일이지만 정말 수혜는 그게 아닙니다. 즉 원필과 방필을 익혀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가는 방법이 이제 존재합니다. 아 이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법도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법대로 안 사는 깜빵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존재합니다. 그 글씨도 서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글씨 쓰는 법이 존재합니다. 글씨 쓰는 법은 원필하고 방필이다.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익히면은 내가 붓을 다룰 줄 안다. 이겁니다. 내가 붓만 다룰 줄 알면은 종이에 글만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잡념을 버려서 평정한 마음으로 붙들고 그냥 이래. 내를 그 외에 나타내면 되잖아요. 이게 쓰여요. 그냥 종이에 놓치라요. 그래서 이제 전서는 석고문을 여러분 익힙니다. 그 다음에 예서는 제가 이거 이제 비석을 엄청 많지만 다 정리 못했고요. 장천비, 을령비, 사신비, 성문송, 서엽송, 조전비, 예기비, 광개토대왕비. 장천비, 을령비는 방필입니다. 방필서법이고 사신비는 원필이 많습니다. 성문송도 원필이 많고 서엽송은 원필, 방필 한 반반 됩니다. 조전비도 원필이고 예기비도 방필, 원필이 겸입니다. 그다음 광개토대왕비는 원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서 학습을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예서 자기 좋아하는 비첩을 골라서 각자 공부를 합니다. 예서부터는 전서는 다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예서는 이 비첩 그다음 또 이 외에 또 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요 대표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서는 성문명 이 비와 명은 이 명이라는 것은 보통 마의 각색입니다. 즉 바위에 그냥 그린 글이에요. 바위에 암벽 같은 데다가 그리고 성문명 그 다음에 참용안비 장맹용비 참보자비 정문공비 여기서 제가 뭐 그 구양순 구성궁 예체면 안쟁이 안글레비 뭐 다보트표 많습니다. 그래서 구양순 안쟁이 제가 뺐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뭐 해선나 구양순 속에 떠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육조시대의 글을 먼저 해설을 먼저 했습니다. 육조시대 해설은 힘참이 있고 당나라 해설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서해는 그 힘참부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오늘 제가 비 올린 것 좀 참고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서 공부하고 그 다음 예서 그 다음 이제 해서로 넘어가고요. 행서는 진나라 때 왕희지와 당나라 때 안진경 행서를 이제 올렸습니다. 왕희지 집자선교서 그 해인스님 집자인 거죠. 그 다음에 흥복사 단변에 이건 대하선님이 집자인 거고 그 왕희지 난정서 난정서는 이 글자가 작기 때문에 이것도 또 뭐 자기가 뭐 해보겠다 하면 이것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진경의 삼표진적, 그 안진경의 쟁자위척, 행서는 이제 요 정도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오면은 뭐 명청대 뭐 왕탁이라든지 뭐 많죠. 미불이라든지 많지만 먼저 일단 여기에서 기초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초서는 송가정 서보, 해소 천자문, 지응 천자문. 그 다음에 그 청발의 우위, 그 대만에서 원래 그 중국분인데 대만에 가서 작가하신 우임도 초소도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본인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뭐 세월을 이제 뭐 오래 풀지 단축할지도 여러분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각각의 그 이제 비문마다 제가 그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다 해놨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뒤에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까지 잘 하셨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글씨 쓴 보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법첩 바로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그때 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저 소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맨날 국전 초대 작가 된 분이 대학원 공부하면서 두껍게부터 했습니다. 한일부터 두껍게부터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국전 초대 작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요새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워가지고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서해 개전 생기고, 서해 전람회 생기고, 미협에서 하다, 우리들 저럴 때, 이제 젊을 때, 그리고 우리 30대 때는 그 미협 입성하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참밥, 참밥은 행복하지만 그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단체는 만든 게 있어요. 그 단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대한민국 수혜. 그것도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든 게 수혜 전람회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세계 단체가 지금 다시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는 별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글씨를 자신이 붙들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사람 얼굴 틀리잖아요. 산에 나무가 하면 나무가 다 틀리잖아요. 이 세상에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게 이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대학 공부하면서 잘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잘 쓰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글씨를 즐겨야 돼요. 글씨 즐기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몸에 글씨가 딱 붙습니다. 여러분들 붓이요. 붓 한자로 보통 호 틀 개수가 5만 개에서 10만 개입니다. 보통 우리 18호부터 22호 이런 건 한 10만 개, 7만 개거든요. 이걸 딱 사람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붓이 7만 개 같으면은 이게 군단입니다. 군단 병력입니다. 군단장이 별 세 개 아닙니까? 별 세 개 달라면 세월 얼마나 보내야 됩니까? 제가 한 25년 정도는 돼야 아마 별 세 개 달 겁니다. 20년 지나야. 군단장 정도 돼야 5만 명 넘게를 좀 통과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군단장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붓을 내 마음대로 다룹니다. 붓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 붓 말 안 듣습니다.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붓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붓을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붓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 하인이 아니고 내하고 똑같은 동급이다 생각하고 붓을 딱 들어야지. 그래도 붓이 말 들을까 말까. 붓만 되면 됩니까? 일단 종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 천만의 말. 마음대로 벼루는 다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벼루까지 정복을 해야 글씨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먹 갈지기는 먹이 내 손에 착착 붙어야 되고 벼루도 딱 먹 가면은 아 먹 농도 어떻다 바로 이제 알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글씨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을 제하고는 붓 다루는 법만 한 몇 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내는 것은 여러 종이를 써보면서 종이의 질을 파악해야 되고 먹도 여러 먹을 갈아보고 아 이 먹이 어떻구나 이 먹이 성질이 어떻구나 먹이 어떻게 퍼지게, 종이 어떻게 퍼지게, 그 다음 종이 안 떠도 됩니까? 날씨 따라 또 틀립니다. 흐린 날, 비 온 날, 맑은 날, 겨울, 여름, 가을, 봄, 다 또 종이 틀려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다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세월을 겪어요. 그냥 아무 종이나 펴고 그래도, 아니, 그거는 그냥 무식하면 그래야 되죠. 무식하게 아무 종이 써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방사보 지필무균을 내하고 동급인 상태로 딱 인정해줘야 돼. 책은, 법책은 저기 스승으로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늘 책 위에 허튼을 하나 안 놓습니다. 왜? 스승이 있기 때문에. 책을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법책을 이래 보면 쓸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법첩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법첩을 자꾸 보고 여러분들 존경해야 돼. 왜? 몇백 년 전에, 천 몇백 년 전에 그분 쓴 글씨를 요즘 우리가 하도 세월이 좋다 보니 그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탁공이 돼야 그 보기 가능했잖아요. 요즘 세월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승을 섬기듯이 책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책에, 책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금 돌으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눈이,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정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글씨 쓰는 게 정말 정말 고생길입니다. 정말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이지만 또 얻는 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 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 글 잘 쓰는 건 내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잘 써야 되잖아요. 글씨 잘 쓰는 길은 간단합니다. 다 내려놓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글씨를 즐기시면은 어느 날 이제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가 존재합니다. 글씨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 글씨가 이거구나 알 때가 이제 그때 입문이 그때가 처음 시작.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앞 문 앞까지는 못 갑니다. 글씨가 여러분들을 받아줄 때가 이제 그때 입문. 이제 새해 비로소 이제 들어가는 거. 그 전까지는 그냥 흉내만 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급하게만 하지만 이거는 요 글씨는 마라톤인데 빨리 간다고 절대 빨리 못 갑니다. 서서히 완급 조정해 가면서 그냥 즐기셔야 됩니다. 힘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이론 우리 이제 그 이거 뭐 저거는 목요반도 한 시간 이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기와 이론이 여러분들 한 시간 같이 가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러는 이 바퀴가 두 개가 똑같아야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만약에 바퀴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면은 앞으로는 갑니다. 가는데 뺑뺑 돌고 오는 제자리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기, 요 두 개가 똑같이 견딜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항시 겸비해서 내가 글씨를 한일 하나 쓰면은 이 한일 쓴 것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본인이 돼요. 어떻게 실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 설명 안 한다면은 이게 자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과 실기는 같이 가요. 같이 딱 가고 여러분들 글 쓴 것을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어떻게 이래 이렇게 돼서 이러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항시 우리 수업은 항시 앞에 한 시간 이론이고 세 시간 실기입니다. 실기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내가 작품을 완전히 못하니까 우선은 체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체본 보고 절대 쓰라는 게 아니고 항시 공부는 법칙 보고 공부합니다. 하는데 저는 체본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는 해석했다고 해석한 걸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그 참고용이지 절대 공부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체본은 제가 항시 준비를 해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 체본 써도 뭐 여러분 다 실기 지도할 시간이 없어요. 매일 만나 뵈면요. 뭐 오늘 체본 써고 내일 또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체본을 늘 준비를 해옵니다. 해오고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이제 길을 잡아 나갑니다. 제가 하는 길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석고를 공부하러 가는데 길을 쭉 가는데 저는 이게 방책만 씁니다. 제 역할은 그거예요. 옆으로 안 나가게 앞으로만 계속 보고 가게 저는 이게 방책만 쳐줄 뿐이지 저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는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앞길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론과 실기를 가지고 마찰을 굴려 나가야 된다. 네, 그걸 전법 쌍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울타리 쳐서 옆길로 안 나갈 것만 제가 막아준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다는 이제 또 숙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자는 무조건 100장입니다. 100장 이상입니다. 100장이 아니고 100장 이상. 뭐 200장, 300장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장 이하로 저는 100장 도저히 못하겠다면 제가 공부 못합니다. 앞전에 한 분이 자기는 50장만 하겠다고 그분 그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보냈는데요. 그래서 꼭 100장 이상은 무조건 해와야 됩니다. 그거는 뭐 2주가 아니고 한 달 해도 되고 그거는 기한 없는데 장수는 100장 이상입니다. 근데 100장 이상 책 한번 쓰면요. 뭐 어지간한 바보라도 글을 다 잘 씁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네. 여기 이미 지금 토요일 반에 예.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 바로 앞에 가면 있을 겁니다. 요 한국에 지금 책을 읽고. 예.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제가 이제 올 때마다 계속 그 프린트 해오거든요. 아, 예. 예, 그건.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실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제 글씨 쓰셔야 된다. 뭐 아무 글을 쓰든지 제가 그걸 봐야 또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그럼 일단 이론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